요즘 거리 클린하우스마다 쓰레기가 넘치고 있는데요. 분리수거는 안 되고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자 제주도가 불법 투기자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쓰레기 배출량과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인데 시작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김찬년 기자입니다. 제주 시내 주택가의 클린하우스입니다. 청소차가 다녀간 지 한나절 만에 벌써 쓰레기로 넘쳐납니다. 종량제 봉투 없이 버려지는 건 기본.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들도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. 근처의 다른 클린하우스도 사정은 마찬가지.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이렇게 CCTV까지 설치해놨지만 실제 버려진 것들 중에는 이렇게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들이 상당수입니다. 클린하우스 옆 도로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음식물까지 섞여 있어 악취가 진동합니다. 막 여기저기다 술병이면 몇몇 음식 쓰레기면 뭐 길에다가 아침에 보면은 완전 시장 바닥은 저러 갈아요. 하루 제주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만 980톤. 3년 새30% 늘었습니다. 1인당 배출량도 전국 평균보다 44%가 많습니다. 하지만 불법 쓰레기 투기는 올해만 830건이 적발돼 작년보다 2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.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가 불법 투기자 실명 공개까지 검토하는 이유입니다. 이 경각심을 좀 주자는 차원에서 일단 실명을 일단 공개를 해서 좀될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쓰레기 발생하고 있는 양을 좀 줄여보자. 제주도는 이에 따른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성범죄자나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명 공개를 쓰레기 불법 투기에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.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.